옆쪽 훈련은 양초가 해주고요. 저는 동지 자리에서 부인과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90이라 뭐 택도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부인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기병천이 오겠죠. 이자로. 한복군은 왜 왔습니까? 한복군 너네가 쳐들어오지만 않았다면 지금 한해 쳤을 텐데. 저세 신명을 줄까요 제가? 반대입니다. 저세 석방은 후에 우리에게 해가 될 터 절대로 거기 응해서는 안 됩니다. 양심이 있어야지요. 아니 이거만 안 들어왔으면은 우리가 여기 막은 다음에 여기 갔을 텐데. 어 이거 뭐야? 짱 이거 잠깐만요. 자 여러분 새로운 게 왔어요. 지금 요 정도 병력으로는 이거 진양 못 이겨요. 자 그럼 우리가 다 끝나고 나서 막타를 치면 되고요. 만약에 원소가 이겨도 이긴 후에 우리가 다시 뺏으면 돼요. 자 그럼 목표를 바꿉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뭐야? 아, 진양 가야 되는데 또 들어오네. 어, 빨리 와요. 근데 아무리 가까워도 너 기병으로 왔니? 잠깐만요. 4천밖에 안 남았는데? 자, 우리가 병력을 다 비우고 하늘에 가도 진양은 지금 못 내려오는 거죠? 지금 여기는 막기 바쁘고 업도 지금 방금 저한테 적 패배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막고 한해를 바로 역습을 해봅시다. 경기병으로요. 저는 사마랑도 끌고 가고 부인은 양추도 끌고 가고 충차까지 다 가져갑니다. 와가 이노치니 가에마스테모 하지미르조 묘안가르조. 그래가지고 우리가 병력 손실을 최소화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철기를 뒤에다 깔아주고요. 원래 제가 앞에다 깔고 막는데 그러니까 부인께서 불을 최대한 많이 질러요. 부인이 불을 최대한 많이 지른 후에 그 다음에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최대한 많이 자 빨리 차야 돼요. 대화계 6호죠. 아직 안 되죠. 아직 안 돼요. 지금 포시는 유비가 멸망시켰네. 빠지고 부인 빠지고 철기를 끼고 싸웁시다. 수비학과 해도 철기하면 수비학과 안 들어와요. 자 수비아카가 어디로 갔을까? 괜찮아요. 아 우리 아직 설기 있죠? 괜찮아요. 돌아주고 기병수비진. 아 진짜 이 수비아카 하나 때문에 우리 개고생하네요. 수비아카 들어오는 거 잘 봐야 돼요. 아 됐다. 자 손실 없이 끝냈고요. 요대로 한에 들어가서 오히려 우리가 한으로 등용해서 쓰면은 이제는 저 개사기 수비아카를 우리가 쓰는 거죠. 게다가 수비아카와 대화계가 합쳐지면 신화계예요. 아 부인 사기 빠지면 안 돼요. 우리 바로 한에 바로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까지 좋아요. 4999 바로 갑니다.
수습을 하자. 아 근데 여기 너무 아깝다. 이거 그냥 막타 각인데. 야르소. 시도 이와세테 그래. 우리가 지금 사기를 못 올리는데 진양을 먹었으면 그 장현의 질주지휘 나올 수 있었단 말이죠. 일단 안으로 가주고. 맞으면 안 돼요. 마무리니 고소. 경험의 차가 내는 모노요. 저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충차가 두 대니까요. 하나 깔아주고. 또 깨질 것 같으면 또 한 대 쓰고요. 마무리니 고소. 경험의 차가 내는 모노요. 일단은 제가 좀 맞아주다가 수비진이 빠지면은 뒤로 와. 수습으로자. 괜찮아요. 충차 한 대 더 있어요. 수습으로자. 수비진. 마무리니 고소. 경험의 차가 내는 모노요. 다시 수비진. 마무리니 고소. 경험의 차가 내는 모노요. 어, 충차 한 대로 깨겠는데요. 근데 부인은 저걸 못 깨겠다. 부인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오세요. 그 전에 성문이 깨지겠습니다. 부인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 전에 성문이 깨져요. 자, 뭐 사기는 없지만 노식 선생님 둘러싸는 거는 뭐 일도 아니니까요. 본진 돌파 오세요. 육카. 절대 석포를 안 맞는 자리로 끌어내 가지고 여기서 잡습니다. 수비진. 마모리니 고소. 케겐노사가 내는 모노요. 아, 왜 또 부인을 때려요. 마모리니 고소. 케겐노사가 내는 모노요. 기큰 놈한테 그런 거나 가르쳤으니까 기큰 놈이 나중에 그렇게 되죠. 이 부인만 계속 때리는 거 보세요, 이거. 마무리니 고소. 경험의 차가 내는 모노요. 아, 근데 전법을 좀 바꾸긴 바꿔야 돼요. 일단 여기서 한호를 등용해서 디버프는 확보하고요. 자. 일단 여기서 해산해 가지고 나봐. 해산을 해 가지고요. 한호를 사마랑이 빨리 등용하고요. 어, 저는 うってつけのものがおります. 항맹이를 제가 먼저 등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항맹은 いくぞ. 지금 알겠어요. 아이 또 항맹은 지금 제야죠? 미지? 여기 한해에 제야가 많아요. 그렇단 얘기는 비싼 술로 연애를 하면 다 친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800원짜리로 연애 갑니다. 항맹이 일단 오시고. 요로시구나. 시츠레. 요히요. 오하츠니요. 하지메마시테. 다 왔어요. 미니야마르 고에데스와. 이것도 목사님의 능력인 것 같소. 스마네나. 아, 부인은 하여튼 모든 일에 긍정적이에요. 스마나. 술이 맛있으면 그냥 술이 맛있는 거지. 이걸 또 저의 능력으로 또 치켜 세워주네요. 요. 아, 눈이 괜히 했다. 어, 한우 왔어요. 됐다. 됐다. 이제 우리에겐 디버프가 있어요. 노식을 한우가 가고요. 도스탄다. 등용 하기 전에 담아 한번 때려주고요. 바둑 한판 나눠주고
申し上げまする。아聞いてもらわねばならぬ。괜찮아요술많아요술하나더먹어오씨근데어차피군무중심으로제가다시들어갈거니까상관없어요아왕이거왕강의를했네지력차이얼마저하고아내가11이구나근데11이면너무낮은거아닌가요전체무장을따져도와맨밑에서찾을수가있네지금전중국에서제가랭킹7위에요지력으로체중체와 한염반봉장계관해관해다음이에요그래도여러분들이제아셔야되는게이두자리수들하고한자리수들하고는격이달라요겸상하지않습니다저는이제군무중심이될거라뭐부럽지가않아요뭐야항맹이내가동행하면되는데항맹아난다오메가조청주고스마네나담화를나눠주고빨리와이놈요한가고고와聞いてもらわねばならぬ任務を預かっています아그렇죠군무정신왔죠격이달라요아이얘가전수특기도연전이고근데전법이구대기네술을더사가지고항맹이이놈제가끝까지등용합니다으떼스케노모노가오리마스르난다오메가이놈아비싼술천원짜리에요스마네나천원짜리맥이고친밀도를야76이면거의친구예요이제오케이 거의친구까지해서마무리했고남은애가진이로또제가갑니다아까그연회에왔었죠진이로호감이있어요등용모시아게마스르고고와키이테모라와네바나라누진이록술좋아하나報告しますすまぬが改めてくれ報告します순찰를한호가하시고요こたびは気乗りいたさぬ진이록이술안좋아하네요두씨만좋아해요오로지그러면은진이록은포기해야되나요이게사마랑이누굴등용하고있지시명위명을어떻게높일순없나명성이안되죠그러면은지금어차피이병력으로와알리안까지갔구나전법을바꾸던가부인을한명더받던가해야되겠어요지금우리는지휘계열병력이없고요공격지휘수비지휘가있어요근데신평일기토로하진않을거고장의장의한테수비지휘배우고딸도한명더받을수있으면은어차피위명을좀올려야돼가지고그럼부인부터받읍시다지금양추한테가서방문해요대기군과와가료나이님께아이건또뭐야그렇죠지금급해요시선이좋습니다저는지금우리부인에대해서기대치가아무것도없어요저는이제뭐내면의아름다움만보니까요그래서뭐신하계가나오든말든관심이없죠근데나오면좋고요나오면좋긴한데나오든안나오든관심이없다
심형 등용됐고 자 부인을 방문해주면은 일단 견수 무력 굉장히 높고요. 이거 동지 버프 때문에 그렇겠죠? 화염계 아하 화공이 다 모이겠네요. 화공 화염계 대화계 괜찮아요. 지금 장합이 쳐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만났다 갑시다. 자 괜찮아요. 어차피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이쪽엔 사람이 없네. 여기서 우리가 한호도 데리고 갑시다. 한호에 저와 강수 부인 자, 어차피 대화계나 아 근데 강수 부인이 통솔이 압도적으로 높네요. 그렇다면은 저는 우리 부인이랑 가고요. 하즈메루카 부인은 아버지랑 가시고 아야 이거 한호가 제가 아니잖아요. 항맹이랑 가고 하즈메루카 제가 부인이랑 갑니다. 하즈메루카 와가 이노치니 가에마스테모 이쪽으로 사람을 좀 분배를 해주면 좋겠는데 요 병력을 놀릴 수가 없단 말이죠. 원술 멸망 동탁이 너무 빨리 커지는 거 아닙니까? 하지미르소 묘한가르소 얘네 근데 잘 왔어요. 우리의 신병기 수비 악화를 지금 딱 시험해보고 싶었는데 오마카세아레 카시코마타 장현도 멸망 진양 그냥 막타각을 원래 우리가 봤어야 되는 건데 여기 서 있고 부인만 가서 태웁시다. 깔끔하게 태워요. 다시 태우고요. 저쪽에 오는 반봉이나 이런 애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장안만 태우면 끝나는 싸움이죠. 얘는 수비 악화를 때리면은 아씨 이거지 이놈들아 빨리 와라. 더 보여주고 싶다. 더 보여주고 싶어요. 이놈들 간다 이거지 이거지 이놈들 이놈들 아 속이 다 시원하네요. 우리가 드디어 이제 어떤 쩌리 무장들이 합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장합은 강철기로 불러들여가지고 일단 태워주고요. 강철기 범위로 불러가지고 싸우면 돼요. 안 따라오면 불 지르고요. 안 따라오면은 바로 불이에요. 그리고 따라왔을 쯤에 둘러싸면서 강철기 그리고 둘러주고 뭘 할 것이냐 수비아카 아 진짜 수비아카 앞에서는 뭐 장합이고 다덤벼시 문추고 알량이고 다덤비세요. 이거 업으로 그냥 가면 되겠는데요? 이거 신병기를 지금 제가 시험해본 바에 의하면은 이걸 충차를 가지고 그냥 업으로 가도 돼요. 근데 세 개 가져가는 건 좀 예바고요. 자, 두 개 해가지고 업으로 갑니다. 업에 지금 6천밖에 없죠? 자, 병력이 더 많아요. 여양만 빨리 뚫으면은 報告します. 光栄に ございます. 근데 병력 왜 이렇게 빨리 늘어나? 개사기 치는데요? 아니, 이렇게 빨리 늘어나면 어떡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잠깐만 그럼 이쪽에도 어그로 좀 끌어주세요. 이쪽으로 장양님이 이끌고 와가지고 어그로 좀. 이자 수진삼. 아 이거 안 되는데? 유크가. 아니 병력이 왜 이렇게 빨리 차죠? 에바예요. 병기 장의한테 수비질 배워야 되겠어요. 이것만 해놓고 저는 해산하고 가면 되죠. 여기서 개별 해산해가지고 저만 해산. 저는 이쪽으로 이동. 지금은 가서 꺼져. 아니야 하나 더 사가지고 가. 춤추자 시전. 병기보다는 뭐 무기가 있으면 좋았었겠지만. 장의 방문. 자 금도끼. 어 뭐야 논의를 안 받아줘요? 금도끼를 줬는데? 어허 아주 배가 부른 녀석이네. 지금 사사하면은 전범 획득 확률이 6%예요 거의 로또 확률이죠? 하지만 친해질 수 있으니까 갑니다. 자 로또의 확률을 뚫어라. 한호가 굳이 건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합시다. 그리고 우리 순찰을 제가 밖에 못하네요. 여양항해도 건축하시고요. 자 그리고 사사. 사사 어떻게 되나요? 6% 친밀도만 올랐죠? 어이 무기가 안 팔아요. 여기서 마이라르다. 화살. 아리가타이. 이 논의를 받아줘야 할 텐데. 묘. 어 됐다. 여양항에도 건축. 가스코마타. 여기는 언제까지 이걸 잡으실 거죠? 여기서 마이라르다. 어 또 한 받아줘. 와 되게 비싸게 나온다. 무기가 없는데. 사사 26%입니다 뚫어. 26%면은 충분히 가능한 확률이에요. 그러면은 해산하시고 바로 순찰 가주세요. 이쪽으로 시명이 이동했네요. 한 명. 어 뭐야 와 들어온다 조조가. 완전히 에바네요. 이거를 조조가 들어와 버린다. 완전히 에바구요. 일단 뭐 창병으로 나와있고 저는 이거 어쨌든 사사를 끝내고 와야 되니까 여기도 뻘짓하면 안 돼요. 병력 일단 뽑아놔요. 제가 갈 때까지 기다려요. 어차피 여기 여양항 깨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 건축해놓길 잘했다. 자 사사 빨리. 아유 이놈아 너 때문에 시간만 다 나였는데 장애 이놈. 사사도 안 해주고 26번데. 어 철가. 와 자 무기 있어요. 잠깐만요. 무기 저거 다 사놔야 돼. 춘추자 시전 제가 뭐 책을 읽을 것도 아니고 이게 왜 필요합니까? 제가 관우입니까? 춘추자 시전 필요 없어요. 무기 다 사놔 일단. 그리고 집으로 가서
야, 시명아, 시간 잘 끌어야 된다. 나 금방 가요. 이거 또 해산하세요. 하지메루카. 한호 해산하시고. 가스코마타. 안 들어가고 병력 왜 안 들어와? 자, 돌아왔고요. 한해로 출병. 시명이 조금만 시간 끌어주면은 제가 또 한호 데리고 갑니다. 아, 정말 너무 쳐들어오니까 제가 뭔 일을 못하겠어요. 왕광 항맹이가 낫겠죠? 하지메루카. 조주가 쳐들어오는 건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뭐 역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저수 탈출 못했죠? 충성 91 잘 안 떨어지는구나. 자, 심양 해산해. 가스코마타. 야르소. 치토 이와세테 그레. 고야 녀석들. 유쿠카. 와, 부장 많은 거 봐. 스스무노자. 근데 뭐 조조군에 무쌍이 없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세 보이진 않네요. 조인이 진짜 우리 이번에 한마을 폐업할 때 진짜 개사기로 좋았죠? 조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좋긴 진짜 좋았더라고요. 고로와이です.火を放ちなさい.고마리마시타. 스스무노자. 부인 또 버그 걸렸어. 우리 이쪽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스스무노자. 강철기를 받으면서 잡을 거예요. 여기서 강철기를 받으면서 수비 악화 갑니다. 상하나 수비 악화다. 조이는 근데 철벽이야. 와. 와가 사쿠 독토 아즈로이 이노치가 오시쿠바 미치오 아케이. 철벽 버프가 꺼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와가 사쿠 독토 아즈로이. 안 꺼지네. 버프가 꺼지는 순간 죽을 텐데. 와가 사쿠 독토 아즈로이. 아, 터졌고요. 전이 잡으러 갑시다. 스스무노자. 나온다. 스스무노자. 그러면 하우현부터 하우현부터 둘러싸서 다시 수비 악화 가자. 3부장이라 잘 안 터져요. 근데 하지만 끝까지 수비 악화 터지고 둘러싸면서 다시 수비 악화 가자. 그러면서 기병 수비진 마무리니 고소 경험의 차가 될 모노요. 와, 진짜 타오레누. 너무 시원해요. 한호 너무 시원하고. 이제 무기를 제가 또 새로 샀으니까 다시 한번 장흥에게 갑니다. 야르소. 아, 이 고얀 놈 이거. 이끄소. 넌 또 어디가? 오, 자 잠깐만요. 게이드 장합이 역을 치면 이 병력 다 날아가죠? 자, 원소도 이쪽 쳐주고요. 자, 업을 칠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게이드게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무기 또 없네? 괜찮아요. 두 개 있으니까. 장이 너 어디 갔니? 장이 어디 갔어? 전법 사사 받아야 됩니다. 장이 돌아오세요. 너 설마 저거 장합 세력이 전투 나간 거 아니야? 나갔네. 전투 나가놓고서는 왜 훈련 중이라고 거짓말을 쳐요. 이게 진짜 그 통신보안인가요? 훈련이라고, 집에는 훈련이라고 얘기하고 전투를 나갔어요. 전수특기와 훈련이구나.
전술특기 훈련이네요. 이게 원래 상태는 임무가 안 보이죠? 어쨌든 통신보안이에요. 전술특기 훈련인데 임무는 통신보안이에요. 아, 집에 가자. 이끄소! 장갑이 돌아와야 뭐 배울 수 있죠? 부인이나 만나서 우리 목봉이의 안부를 물어주고요. 목봉이만 행복하다면. 에라씨. 훈련이나 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을, 기병을, 아까 하던 거 마저 여의소 합시다. 오케이. 야르소. 그리고 우리 희선 부인께서 특기를 연전 배우고요. 특기를 훈련 한우한테 배워가지고 한우를 또 동지로 데려오는 것도 괜찮아요. 変わりないか? ありがたい! 어? 공룡이 유비를 이겼어요, 태사자가? 잠깐만요, 동맹 상황 좀. 원소와 유비 동맹이고, 동탁은... 어? 제가 동탁이랑 동맹이네요? 잘했다. 그래서 여기선 쳐들어올 수가 없구나. 조조 동맹. 유비가 근데 원소랑 동맹이라 멸망하진 않아요. 이 유비와 원소 동맹이 좋은 게 원소가 유비를 흡수하면은 거기서 문제가 있거든요. 오호, 겁나 모노 가노. 거절한다. 바빠요. 자, 장화 병력 소비 계속하세요. 여럿. 야르소. このようになった光栄にございまする. 자, 얘까지 와주면은 장합이 병력 계속 갈리는 거죠? 어, 나 해산했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돌아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가면은 충분히 맞나요? 우와, 17,000명 돌아왔어요. 하나 더 사주고, 3반 동막까지 사주고. 여기서 마이라르다. 장의야, 내가 왔다. 아무것도 없는 금도끼. 스마트. 아, 무기수집벽이네요. 오구도 싸니까 받아주고요. 여기, 어, 다시 나가요? 와, 원소가 쳐들어와요, 게이드. 우리 복양의 오구도 구입하러 갑시다. 복양 진료 한 해 상당 이렇게 돌면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죠. 무의미한 저항은 그만두고 길을 열어라. 방해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쫄았죠. 오구도가 없지만 금부. 그러면은 진료에 가면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가서. 무의미한 저항을 또. 아, 여기 있네요. 그러면은 필요 없는 거 팔아가지고 바로 오고도 구입. 장의에게 이동합니다. 자, 이거 좋아요. 아, 장로 동탁군의 항복. 아, 장이 또 장합이 데리고 왔네. 아, 지금 오, 저 삼략이 있어요? 삼략이 있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팔아서 무력 2인데 3약이라면 병기 필요 없어요. 우리 수비 안 할 거예요. 3약은 사줘야죠. 3약이 통솔 8입니다. 자, 그러고 기다려. 필거 없고 집에 갑니다. 훈련 보고. 좋아요, 좋아요. 우리에게 기회가 올 거예요. 기병 훈련을 빠르게 양추가, 아, 부인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훈련 특기가 없네요. 야르소. 여기는, 아, 여기도 훈련이 뭐 개판이네요. 근데 노식 선생님은 등용이 안 되네. 報告します. 자, 막타각이 보입니다. 막타각이 보여요. 부인께서 특기 상업훈련 연전 여기서 배워주시고 동지로 한호는 데리고 올게요. 부인께서 편지. 귀여운 아이. 훈련 계속합니다. 열어. 하지미르소. 부인도 새로 배워야 되는데 부인은 일기 배웁시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올릴 수가 있어요. 달인으로 가려면 전투 승리 횟수가 두 개 필요하니까 용장으로 일단 갔다가 사실 용장이 더 좋지만 우리는 이제 일기토를 질 수 없기 때문에 달인으로 갑니다. 나중에 이제 대기하고 있으면 사기 오르는 것도 있어요. 용장 자 게이드 원소 끝까지 눌러라. 병력 소비 다 되고 나면은 엎치를 거예요. 한 번 더 훈련. 보고 때리고. 800이면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와가요. 2000 남았고. 어, 뭐야? 장의 뭐 이루지 못한 뭐예요? 아, 장의 죽었네. 야, 수비지를 죽어 죽었어야지. 무슨 짓이야? 그냥 죽으면 어떡해요? 무기를 그렇게 많이 받아 처먹고 몇 개를 줬는데 무기를. 아니 누가 죽였어? 씨, 왕릉. 아! 아, 아니 무기를 그렇게 많이 받아먹고 죽으면은 건나모노 가노. 다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받아 먹은 거는. 아, 반봉도 포로가 됐어요? 갔다. 자, 잠깐만요. 갔어요. 9천 남았는데. 아, 근데 여기를 내구를 깬 게 아니야, 얘네가. 내구를 깬 게 아니죠. 여기 조에서 싸워가지고. 아, 내구를 깼어야 되는데. 다시 간다. 자, 좋아요. 다시 가요. 강기병 나왔습니다, 드디어. 그럼 얘네가 올, 아, 강기병이 나왔는데. 아, 이 수비지가 날아가서
심평이 안 줄 텐데. 불굴광장. 아. 과거원이 어디 갔나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 과거원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중산에 있어요. 술 좋아하고. 아, 갔다 옵니다. 전법이 지금 기병수 비진으로는 답이 없으니까 일단 저는 갔다 오고요. 이끄소. 아, 이거 오구도도 사왔는데. 아, 오구도에 토끼도 없는 걸. 훈련은 계속하세요. 근데 기병 훈련 계속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순찰을 합시다. 민심 최악이니까. 괜찮아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과건에게 불굴강장만 배운다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과건이 저를 만나주지 않겠죠. 연애합니다. 나 400원짜리로 연애 시작해요. 報告します. 코타비와 報告します. 조조 세력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아, 왜 그럽니까? 조조를 세력 타도 하겠다니요. 요시나니. 아리가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고관은 또 왜요? 어, 예수 수비지인의 고관이? 어허. 사상률 6%. 알아서 수비지가 왔어요? 어허. 근데 술을 안 좋아해. 일단은 패스하고요. どうしたんだ? 어, 얘 무기도 좋아하는구나. 아리가토요. 시간 낭비할 수 없으니까 좀 비싼 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どうしたんだ? 뭐? どうしたんだ? 뇨? 어떻게 보면 근데 잘 된 걸 수도 있어요. 장의가 죽는 바람에 제가 불굴강장을 배우게 되면은 뇨? 자, 바로 왔어요. 오, 좋아요. 일기토로 친구하면은 시간 절약 엄청 되죠? 가자. 자, 최고의 이게 왔고요. 의뢰가 시간 절약 최고입니다, 이거. 이노치가 오스케레야. 무지하게 약해요. 오토기! 텍쇼? 아나도르나요? 코레데모 크라에! 73이 뭡니까? 와시노. 자, 완전 게이드. 이제 사사만 잘 해주면 돼요. 자, 친구는 빠르게 하고. 분전? 분전? 부운전의 사사 갑니다. 34% 갑니다. 3분의 1의 확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장합이 또 막았네. 너 왜 이렇게 잘 막니? 어, 말도 안 되게 잘 막네. 제가 배워서 가서 직접 업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렇게 잘 막을 필요가 있나?
박원 이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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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속방지. 아, 또 내 돈만 먹고 날랐네. 지금 가서. 아, 진짜 걔가 처음하네. 오, 잠깐만요. 지금 가서. 요번에 문추하고 지금 보고 싶었어. 원사하고 같이 가거든요. 업이 이걸 버틸 수 있을까요? 이번에 못 버틸 것 같은데요. 우리 돈업님 왜 다 조사하고 있어요? 아, 돈 없구나. 꺼져. 흉놈하다. 저거는 못 참죠. 하, 3바늘 상업이 제가 필요가 없으니까요. 흉놈하는 못 참아요. 제가 지금 명품이 신속도 있고요, 통솔도 높고. 집에 갑시다. 지금 가서. 훈련이 뭐지? 초과가 됐네. 아, 돈이 없어서 못하는구나. 제가 돈이 없어서 못하네요. 예? 야르소. 마무리해서 보고하면 되고 순찰을 합시다. 가마왕, 가오 미다그나 스마르노. 순찰을 안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호호, 겁나 모노카노. 미안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했어요. 순찰하면서 일기토나 채우도록 할게요. 모시 여이소. 다이아스의 코드. 하지미르소. 와, 동탁 빨리 큰다. 가오미다 아리가타이. 이끄소. 아나도르나요? 코레데모 크라에! 꺼져라 이놈들! 호호! 겁나 모노카노! 다 했어. 언제 와요? 언제까지 거기서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겁쟁이에요? 답이 없네, 그냥.